팔백구지 등산 아래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에 지금 제가 와 있는데요. 이렇게 습지에는 습지 식물들이, 야생화 습지 식물들이 많아요. 이것은 박쥐나물. 자, 박쥐나물. 습지에 많이 자라죠, 이건. 그리고 이건 박새. 박새꽃. 이제 박새꽃이 지고 있네요. 저기 박새잎. 박새잎도 이제 지고 있고. 박쥐나물. 여기 산딴기도 보이네. 이건 산딴기. 예, 산딴기가 보니까. 꽃대를 올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숯딴기가, 숯딴기네. 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옆에는 곰취와 비슷한 동이나물 독초가 있어요. 매년 동이나물하고 곰취하고 이렇게 헷갈려갖고 곰취인 줄 알고 드시고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시거나 이렇게 중독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곰취하고 동이나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봄에 곰취를 채취하다가 이런 물가에 있는 곰취와 비슷한 게 보이면 절대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곰취하고 동이나물 비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걸 모델을, 아, 이놈 모델 좋네. 자, 이게 동이나물이고요. 동이나물 보면 이렇게 잎이 반질반질해요. 약간 두껍고, 곰취보다 잎이 반질반질하고 약간 두꺼운 그런 두꺼운 감이 있고, 줄기는 거의 뭐 특징이 없어요. 특별히 차이를 모르겠고. 자, 곰취하고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가 뜯어갖고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우측이 동이나물이고 좌측이 곰취예요. 자, 우측에 있는 동이나물을 보면 이렇게 파인 홈이 V자 모양이고 곰취는 이렇게 U자 모양이에요. 이거 지금 새로 나온 순이라 이 순이 좀 반들반들해요. 지금 비교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 톱니 거의 비슷비슷한데 곰취가 더 뾰족뾰족해요. 동이나물은 약간 뭉툭하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 톱니 부분이 약간 뭉툭하고 곰취는 많이 뾰족뾰족하죠. 자, 그런 차이가 있고. 자, 뒷면. 곰취도 뒷면. 자, 이제 봄에 곰취하고 동이나물 비교하실 수 있겠죠. 이 홈을 자세히 보시고 이 톱니 이 두 가지만 구별할 줄 알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